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주변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이달 안에 소환을 통보할 거라는 관측도 나오는데요. 검찰총장과 대통령실의 갈등이 또다시 불거질 수 있습니다. 김상훈 기자입니다. 김건희 여사 소환 필요성을 묻자 법 앞에 성역이 없다고 한 이원석 검찰총장. 비단 이 사건만이 아니라 모든 사건에 있어서 제가 검사들에게 당부하는 것은 우리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. 이 총장이 최근 주변에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와 관련해 반드시 소환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한 걸로 알려졌습니다. 소환 조사 방침을 분명히 한 겁니다. 지난달 2일 이 총장은 명품백 수사를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. 검찰 인사가 끝난 지난주에는 수사 전담팀 부장 검사도 불러 보고도 받았습니다. 수사팀은 김 여사에게 샤넬 화장품과 디올백을 줬다는 최재형 목사를 두 차례 불러 조사했습니다. 김창준 전 미국 연방 하원 의원을 사후에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도록 김 여사 측에 부탁했다는 진술과 대통령실 직원이 이를 확인했다는 통화 녹음 등 증거도 확보했습니다. 저기 김창준 의원님 건으로 소통통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어요. 아, 예. 이르면 이달 안에 김 여사에 대한 소환 통보가 있을 거라는 관측도 나옵니다.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수사팀도 지난해 말 김 여사 측에 소환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. 검찰 관계자는 김 여사를 여러 번 부를 수 없으니 명품백과 주가 조작 의혹을 한꺼번에 조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. 관건은 대통령실 반응입니다. 최근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전부 교체되자 대통령실이 이 총장에게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거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. 김건희 여사를 소환 조사하겠다는 이 총장의 방침이 알려지면서 대통령실과 검찰총장 간의 갈등이 또다시 불거지는 거 아니냐는 전망이 나옵니다.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.